세하. 네, 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고 독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네, 급하게 찍느라 집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마이크도 없고 소리가 가장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오늘만 해도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아서 최대한 집에서라도 빨리 찍고 여러분들한테 좀 안심을 시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네, 대충 빨리 찍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인사해. 세상이가 지금 좀 졸려요. 그래서 인사만 하고, 그쵸. 네, 모두들 예상하시겠지만 최근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 당연히 지금 사람한테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반려견 보호자님들은 이 우한 폐렴이 강아지들한테 옮지 않을까, 이 걱정 때문에 상당히 제 지인들한테서도 저한테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왔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상에서도 질문이 좀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6년 동안 수의대 다니면서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네,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국가고시도 봤고요, 시험도 잘 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짝,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리지 않을까 해서 살짝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지금 보시면 지금 시간 10시 57분, 네, 11시가 다 됐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게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아이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우한폐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건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조금이라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지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가 혼자 증식하지도 못하고요, 뭐 에너지도 없어요. 그럼 이런 걸 어디서 얻냐? 네, 동물의 감염에서 동물의 세포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증식하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특이성이 강하다. 종특이성이 강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특정한 종에만 걸린다는 거죠. 뭐 개면 개, 사람이면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뭐 사람 독감,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찍었지만 사람 감기가 강아지한테 옮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종특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걸리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보통은 개나 다른 동물한테 가게 되면 그냥 죽어요. 감염하지 못하고 지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종에만 걸리지 않고 두 개의 종, 그리고 두개 이상의 종, 그리고 두개 이상의 종 중에 사람을 포함해서 걸리는 질병들, 바이러스를 우리가 인수공통 전염병,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조류독감입니다. 도대체 왜 조류독감이 그렇게 무섭고 조류독감인데 사람한테 걸리냐라고 이제 걱정을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런데 원래는 조류한테만 걸리는 독감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류독감은 신기한 게 조류와 돼지한테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독감은 돼지와 사람한테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돼지가 정말 운이 나쁘게도 조류 독감에도 걸리고요, 사람 독감도 같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지라는 교집합이 있으니까. 근데 이 조류 독감과 사람 독감이 짬뽕을 해버렸습니다, 돼지 안에서. 원래는 조류독감은 사람한테 걸리지 못하고 조류와 돼지한테만 걸릴 수 있었는데, 이운 나쁜 돼지 때문에
조류 독감과 사람 독감이 짬뽕이 됐고 이 조류 독감이 사람한테 걸리게 되면서 우리가 되게 위험하고 조류 독감이 사람한테도 걸릴 수 있고 무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가 된 거죠. 왜 이렇게 처음으로 변이된 바이러스들이 위험하냐? 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주 쓰는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면 항상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만나보지 못한 바이러스인 거죠. 원래는 새한테만 걸리던 게 사람한테 갑자기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얘네가 어떤 바이러스고 뭐에 약하고 어떤 약을 쓸 수 있고 이 약에는 듣는지 뭐 개발이 전혀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처음 만나는 거다 보니까 치사율이 올라갈 수 있어서 우리가 아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조류 독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이제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우선은 이번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걸린 이 우한 폐렴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인해 봤더니 박쥐한테만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96% 똑같다라는 거죠. 96%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야? 왜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해? 왜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해? 라고 또 확인을 해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우한 전통시장에 갔더니 박쥐를 먹네요? 어? 근데 충분히 솔직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 환경에서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온, 우리 그냥 일반적인 온도에서 48시간만 돼도 죽어요. 그럼 당연히 막 진짜로 푹 익혀서 먹거나 끓여서 먹었으면 안 걸렸을 텐데 이게 뭔가 산채로 아니면 덜 익혀졌거나 산채로 사람과 뭔가 연관성,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되고 그때 우연하게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옮겨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인데 바이러스도 예측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옮겨왔다? 바이러스들도 박쥐랑 사람이 뭐 만나봤자 얼마나 만나겠어요. 근데 왜 바이러스도 예측 못한 상황이라고 그냥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원래 바이러스들은 숙주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손해예요. 숙주는 나를 복제시켜주는 정말로 중요한 공장이 되는 존재인데 내가 너무 강해서 숙주가 죽어버리면 나를 더 이상 복제시켜주지 못하고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도 예측 못한 되게 신기하게 감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되게 유명한 우리 응급의학과 선생님인 남궁인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축, 뭐 소, 돼지, 개, 고양이 이런 경우에는 사람과 많은 생물학적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큰 치사율을 보이는 변이는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사람과 만나보지 못했던 동물들, 뭐 박쥐, 낙타. 낙타가 제가 알기로는 메르스. 메르스가 낙타한테서 옮겨왔고요. 그리고 사스. 사스가 사양 고양이 박쥐. 이것처럼 원래 바이러스들은 숙주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사람과 생물학적 교류가 거의 없었던 동물과 어쩌다가 이상한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제가 지금까지 이런 지금 얘기들을 계속했냐? 네, 이건 사람과 박쥐와의 관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지 바이러스가 아무리 변이를 해도 그래도 종특이성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한테 우리 반려견들한테 옮길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아주 아주 적다. 결국에는 변이라는 건 우연인데 이 우연이 두 번이나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개들한테도 걸리고 있습니다. 개들한테도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하는 게 코로나 접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장염 증상을 일으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심각한 우리 아이들을 죽일 만한 전염 치사율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우한 폐렴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쪽에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고 개들이 걸리는 우리 반려견들이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장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라서 강아지들이 종특이성도 그렇고 그동안 걸려왔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 우한 폐렴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바이러스가 워낙 변화무쌍해서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이 우리 세상이나 다른 강아지들한테 옮길 거라고 저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볼 건데요. 네. 미니미니미니님이 쌤쌤 지금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강아지들은 안전한가요? 매년 맞고 있는 코로나 예방접종 주사로 괜찮은가요? 네 이걸로 괜찮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99.9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한 번의 우연이 정말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바이러스가 또 변이해서 개들한테 전염될까? 네,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당히 많이 우한시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였고 그 안에 많은 반려견들이 있었고 저 영상 봤는데 사실 많은 개들이 버려져 있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탈출하다 보니까 버려져 있고 유기견들이 막 늘어나 있더라고요. 이 조그만 강아지들도. 근데 만약에 이 폐렴이 개들한테 옮겨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벌써 WHO나 그 중국에서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설치현수 의사님 요즘 우한폐렴이 유행이잖아요. 사람도 밖에 돌아다니며 옮기는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강아지 산책을 해도 될까요? 강아지는 옮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아지의 옮을 확률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무서워서 산책 안 하다가 애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강아지는 우리보다 더 안전하다. 강아지들은 이 우한폐렴에 사람보다 훨씬 훨씬 안전하고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게 이건 이제 사람 얘기죠. 저는 수의사니까 사실 뭐 사람 얘기는 많이 안 할 건데요. 치료제가 없다라는 이런 언론의 말에 사실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질환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뭐 타미플루나 이런 항바이러스제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우리 면역력,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군대들이 바이러스를 이겨주게 도와주는 치료들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많은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치료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호흡기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 꼭 걱정되시면 꼭 쓰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손 잘 씻으시는 거. 이거 그런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이 환경에서 강한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어떤 바이러스들은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고 죽이기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그 손 세정제나 소독제에 죽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계속 TV나 맨날 문자 오죠. 30초 이상 손 잘 씻으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뭐 하나 걱정되는 건 이 바이러스가 각막을 통해 그러니까 각막이 아니라 눈 점막이라고 하면 욕이죠. 네. 눈 점막을 통해도 전염이 된다라고 해서 사실 완벽하게 좀 막으려면 제가 그 미국인 우한시에 사는 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마스크 두 겹 쓰고 물안경을 끼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우선 마스크 쓰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에 걸렸을 때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증상은 발열입니다. 그래서 열이 난다라고 한다면 문자 오죠? 1339로 꼭 전화하셔서 그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급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우리 강아지들 우한폐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것 때문에 산책 안 시키면 애들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문제 생긴다. 입니다. 네. 세상아. 네, 세상이 자고 있는데요. 깨울까? 깼어요. 오씨, 도망갔어. 세상. 세상아.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해야지. 세상 이리 오세요. 네. 마지막으로 강아지들, 우리 반려견들, 우리보다 우한폐렴에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들만 조심하고 걱정하면 된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셋빠, 안녕. 저기 봐, 잠깐만.